오산시 원동의 한 중학교협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. 이건재 시장은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내준 전임 시장 시절을 비판하면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산시 원동에 건립되고 있는 한 비료 제조 회사의 대형 물류센터. 내년 2월쯤 준공되면 매일 1,000대가 넘는 화물차가 드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학교가 있어 통학로 안전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.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 오산 IC 주변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 및 교통 대책에 미비하여 오산판 안전 불감증이 심각히 우려된다. 또한 오산시 의회도 안전 대책 없는 물류센터 공사를 중단하라며 결의문을 채택한 상태입니다. 이런 가운데 오산시가 물류센터와 관련한 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이건재 시장은 먼저 물류센터는 애초에 허가가 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에 허가가 나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니만큼 만족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절대 시장이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.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. 학부모들은 30km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와 등하교 시간 화물 차량 통행 제한, 물류센터에 학교 쪽 출입문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류센터 준공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